끊지 말고 그냥 내가 끌리는 화장도 예쁘게 여유 있고 또한 재치 넘치는 세븐틴의 모습이 잘 담길 수 있는 그런 곡이고요. 신나기도 하면서도 뭐 이렇게 흥이 계속 나는. 전 아니에요. 뭐 좀 알면 어떻습니까? 캐럿분 좀 알면 어때요? 좀 그 재미가 있는 거죠. 그냥 단지 3억을 내야 된다는 점. 자신 있으면 하든가. 그걸 어떻게 눈치챘대? 그걸 눈치챘어요? 눈치가 빠르고. 어떻게 그걸 진짜 쳤어요? 캐럿도 눈치챘어요? 그걸 어떻게 쳐? 눈치가 빠르고. 아니 멤버들이 이게 스포를 좀 자주 해요. 이 자주 하는 멤버이. 난 진짜 안 해요. 아마 캐럿분들도 아실 텐데 요즘 저는 진짜 뭐 얘기를 안 합니다. 입이 굉장히 무거워요. 몸무게가 다 여기 있어요. 지금 65kg 나오거든요. 여기 64kg 있어요. 나머지 다 1kg. 여기 민규랑 정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생했어요. 저 애들한테 제일 많이 했던 얘기인 것 같은데 저희가 평소에 잘 입던 뭐 사복 느낌이나 뭐 만세 때는 예를 들면 교복을 입었더라면 그런 느낌들보다 수트가 좀 어색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확실히 이제 애들이 수트를 입으니까 어른스러워졌다는 게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딱 보여드릴 수 있는 저희의 가장 저희다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앨범인 것 같습니다. 음수 와인드업 슛! 아 축구는 발로 하는 건데요. 축구인가요? 축구인데요. 축구였나요? 홈런 대박에 위하여! 이 안무의 엔딩은 살았다 진짜. 너 없으면 아 어떡하니. 너 아프면 이거 누가 대체하니 이거. 알려줘봐 나도 대체 좀 해보고. 아 이거 어떻게 해. 제목은 홈런인데 그리고 가사에도 홈런을 홈런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지만 작업을 시작하는 처음부터 홈런이라는 단어가 나와도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야구의 느낌보다는 홈런이라는 좋은 의미만을 가지고 고민을 떨쳐내고 오늘 하루 즐겁게 행복하게 노는 그런 컨셉을 계획하고 나아갔던 거라. 저번에는 제가 제일 어울린다 했는데 이번엔 누가 어울리죠? 아 이번엔 물론 저요. 뮤직비디오가 너무 기대가 되는 게 퍼포먼스 위주의 스토리를 담아서 뭐 신마다 세트마다 조금 안무를 수정해서 이렇게 원테이크처럼 하는 것들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뮤직비디오에서만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가 될 것 같고 이번 뮤직비디오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스페셜 앨범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호 귀걸이 그다음 뭐야 이거? 진호 씨 머리 뭐야? 아주 그냥 어우 힘을 빡 줘서 올렸네요. 홈런. 홈런인가요? 홈런. 어, 착장이 진짜 되게 파티 같으면서도 젠틀하면서도 아 파티 같으면서도 젠틀하면서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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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는 이제 함께 할 수 있도록 빨리도록 얼른 나와서 캐럿들과 좋은 무대 보여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이틀간의 대장정 대장정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홈런
홈런, 홈런. 뮤직비디오 촬영장 이었습니다. 그럼 안녕, 비 가세요. 바이바이. 오늘 내일 모레 매일 놀아보자. 내 인생은 홈런. 쭉쭉쭉 나는 빵.